똘박이에 돈가스 이야기. 돈가스 맛있겠다 이제. 안심가스 사천 돈가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래. 곧 주문을 연결해드릴게요. 목소리 이쁘다. 기다려주세요. 어머 얘. 얘 목소리 너무 이쁘다.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기 안심가스 하나랑요. 네. 그리고 사천 돈가스는 매운 돈가스인가요? 네네. 네 그거 하나랑요. 네. 그 다음에 냉모밀 하나랑요. 냉모밀 하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치즈, 양념가스 있죠? 네. 네, 그거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실래요? 네, 어디시죠? 네, 여기 해운대구 네. 군안로 49번지 네. 잠시만요, 여기 주소가 오빠, 여기 주소가 어떻게 돼? 가봐, 내가 할게. 여보세요? 네. 여기 군안로 49 엘리시아 빌딩 4층 네. 오퍼스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카드로 올라가실까요? 카드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왜 저래가 아니라 난 이렇게 집에서 자주 해요. 그래서 나는 순간순간 목소리 잘 바꿀 수 있어. 1인이야? 어? 주문 받는 분 웃음 찾는 것 같다고? 아닌데. 우리 그거 하기로 했어요. 돈가스 먹방 하기로 했는데 돈가스가 안 와요. 전화해볼까요? 지금 몇 분 됐냐면요. 안녕하세요. 한 시간 됐어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오셨어요? 네. 네, 지금 기사님 불러놨거든요. 기사님 오시면 바로 하실까요? 아, 오빠 한 시간 걸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주말 저녁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어우. 네, 다시 전화해야겠다. 약간 장난을 좀 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희 오퍼스인데요. 네네. 그 저희 4개 시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오빠. 네? 음식 왔어? 여보세요? 네. 배달 안 오나요? 아 지금 그 기사님 불러놨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주말 밤이 되다 보니까 기사님이 좀 늦으셔가지고 주문도 못 읽고. 한 시간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음식 오면 할게요. 알았어 오빠. 네 알겠어요. 갖다 주세요. 네. 어머 근데 여자 목소리로 할 때는 아 기사 방금 왔습니다 근데 남자 목소리로 하니까 주절수 설명이 기네요. 이런 건 남자 목소리로 해야겠다. 좋은 꿀정보. 내가 가진 유용한 걸 써야 되겠어요. 내 목소리. 네. 나 여자 목소리 되고 남자 목소리잖아.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반가워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장난 전화 해야 되겠다. 네, 이거. 봉구야. 네. 뭐해? 저 지금 방송 중인데. 아, 방송 중이구나. 네. 그, 여기 가게 놀러 오신 손님이 네. 봉구 너 팬이라고 해서. 아, 진짜요? 남자분인데 통화 한 통 해줄 수 있어? 남자라고요? 남자야. 네. 게이, 게이. 아, 네. 잠깐만, 바꿔줄게. 잠깐만. 네. 네. 받아보실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팬입니다. 아, 예. 봉구씨,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저요, 봉구야 사랑해입니다. 봉구야 사랑해요? 네. 아, 저희 팬이세요? 네. 아, 가게 그 세탁소 놀러 오셨구나. 네네네. 아, 예. 네, 봉구씨 때문에 여기 알게 됐습니다. 아, 진짜. 나중에 한번 세탁소에서 봬요. 네, 지금 제가 방 들어가서 별풍선 2,000개 쏘겠습니다. 아, 주선하죠? 걸리면 끊으면 어떡해요? 저. 아, 내 목소리 어떻게 알아? 말투가. 내 말투가 어떤데? 글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가 주저앉아, 전화 끊겼네요. 이러면서. 아,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겨서요. 여보세요? 혹시? 네. 네네. 네네. 아, 너무 통화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또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빠 끊어요. 오빠 바빠요. 아, 네. 죄송해요. 너무 좋아해요. 봉구씨.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구야, 이 오빠 게이야, 게이. 편하게 말해줄게. 돈 많아. 가. 이 오빠도 데리고 갈까? 네? 왜? 팬이래. 저 팬인데 저 싫어하세요. 저 스토킹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에요. 같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네, 그러면 그 서울 가면은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누나랑 같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봉구님 댁에서 자도 되나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 그래, 봉구야. 알겠어. 전화할게. 네. 아니, 근데 닌 남자 같다, 목소리가 완전.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같죠, 얘는. 아니, 여러분, 레온이랑 혹시 전화통화하고 해보실 분 있어요? 목소리? 남잔지 여잔지? 남자 목소리하고 여자 목소리 두 개 다 내가 갖고. 전화 음성은 우리는 이제 매일 들으니까 모르잖아. 추자 천사 있죠? 그 카톡으로 전화번호 하나 붙여보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혹시 거기 정환 오빠 전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누구요? 정환 오빠 아니에요? 어젯밤에 같이 있었던 정환 오빠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에요? 왜 맞는데 아닌 척해요? 지금 먹튀 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 있잖아요, 그분. 누구요? 그, 대현님이요. 오빠, 잠깐 바빠달래. 기다려보세요. 오빠 진짜 죽을 줄 알아요. 알았어요? 네. 기다려봐요. 네. 여보세요, 마! 마, 뒤질래! 마, 씨발로! 맞아, 이거 맞아요. 먹어요. 네. 네. 모밀이랑 시켰거든요. 많이 시켰어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맛이 다르네. 동진아, 이거 너무 많다. 삼촌 한 명 오라 그래라 일로. 꼬맹이 삼촌. 꼬맹이 삼촌이랑 먹자. 일단 잘 볼게요. 어디다 하면 오시겠죠 뭐. 아, 네. 이거는 모밀이에요. 우와, 오랜만에 먹네. 이거를 이거 뚜껑에다가 먹으면 돼. 들어오느라. 이거 먹어. 예? 이거 먹어. 아, 그 저 먹고 있는데요. 뭐 먹고 있는데? 비빔면 내리 끓였네. 아, 예. 그러면은 네. 지금 홀 거 어때? 바빠? 네, 두 팀 더 와가지고 꽉 찼어요. 되게 부족하다. 꽉 찼겠지. 어. 야, 이거 먹어라. 비빔면. 제 이거 먹어라 그래. 동근이요? 동근이. 동진이랑 비빔밥 니 먹고. 알겠습니다. 이거 먹으라 그래 왔어. 그럼 여기 안 찼겠다. 갈 공개해야겠다. 어? 공개해야 뭘 공개해요? 삼촌. 막내 삼촌. 막내 아니에요? 맞아, 막내 삼촌. 연이가 로미가 맛있다. 뭐 드신? 어? 이거 뭔지 맛있지? 뭐 남는데요? 돈까스. 돈까스요? 맞나요? 앉으세요. 그럼 비빔면을 빨리 여기 갖고 와서 먹을까요? 응. 빠르게. 응, 이리 와. 저 빨리 먹고 가도 되죠? 어, 같이 먹고 와. 같이 먹자, 이리 와. 빨리 먹고 와도 돼. 이리 와. 코트는 못 봐. 그게 아니라. 상해비네. 친척이 이걸 보는데 상해비가 아직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망해먹었는지 몰라요. 아. 그럼 이름도. 바꿔보자. 상숙이 어때? 상숙이. 상숙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롤을 네. 10만 원빵 하러 갈래요? 우리랑 5대5 10만 원빵 하실 분 있어요, 시청자분? 내가 치킨 열 마리 쏠게. 이긴 팀에게 치킨 열 마리 쏠게요. 5대5. 대신에 여자들 요만 와야 돼요. 게이분도 상관없어요. 여자 목소리 예쁘게 하면 돼요. 의자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되게 맛있게서 먹네요. 맛있겠다. 드실래요?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너 왼손잡이야? 네. 어머, 야, 나도 왼손잡이야. 진짜요? 이거 진짜 왼손잡이에요. 식사나 하세요? 응. 다 했는데, 엄마. 언니 원래 왼손 양손잡이.
일단 먹고. 그렇게 끝까지 다 먹는 거 아니죠? 맛있다. 해님 후원 2,000원 더 내놓으라. 가습기를 틀었더니 방에 있는데 물 속에 있는 기분 가습기를 잘못 샀는가 봐요. 수분 가득. 어, 왜 내가 옷 샀어요? 나도 그거 하나 시켜줘요. 정말 수분 가득하대. 집에 있는데 감는데 쭈구빈 거 아니야? 저기 스파클 때고 두두둑 때고. 어 근데 상엽이 내가 음식 먹는 거 봤는데 그런 건 엄청 복스럽게 먹네. 아이고 아이고. 이제 집에 다녀 빨리 그 얘기해야지 망한 거. 네? 망한 거. 뭐 망한 거야? 우리 가게 하자 망한 거. 그게 왜 나와요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네. 다음에 이제 사업할 때 내가 도와줄게. 망한 거 망한 건데. 진짜 도와줄게 내가. 진짜요? 응. 근데 그때는 진짜 뭐 모르고 해가지고. 네 노래방 하면 내가 보도로 가줄게. 아 그런 거 안 해. 망해. 더 망해. 1년 만에 망했는데 한 달 만에 망해. 아니 노래방 차리면 내가 보도로 가줄게. 시간당 2만 원짜리 보도. 손님 쫓을 일 있어요. 왜? 왜요? 왜 룸에 강한 여자야? 우리 추자 언니 왜 이래? 말 뭐해? 근데 이제 그런 거 난 말고 나는 땅이 났다. 습 되고 외동적인 이유가 있는데. 추자 이리님 후원님한테 내놓으라. 오 감사합니다. 어 이누님 잘 먹겠습니다. 연이 좋아하시는 분 좀 샀나? 아 진짜요? 어머 이누님 감사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머 그나저나 이 집 돈가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어봐요. 이게 진짜 맛이 특이하네요. 이게 무슨 돈가스야 이래? 오코노미야키 돈가스? 아니 또 먹어. 너도 이거 먹어. 네. 맛있게. 배 너무 고파갖고.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희님께서 이 방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고. 난리에요.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든다는데 진짜. 내가 개보다 못하지. 아 그래. 계속 내 꺼내나 봐요. 저게 제일 맛있다. 그치? 와. 유튜브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다. 그죠? 네, 아까부터 계속 그랬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굿 초이스. 유튜브 들어가 봐봐요. 그거 우리 봐. 내 걸려요? 싱크는 맞는데, 버퍼 걸린대요. 추자언니 또 핸드폰 어지간히 정리 안 하고 그냥 막 쓰시네. 아니 앞에 정리했어요. 대기하느라. 아 진짜. Where are you? 아 있다. 그냥 비빔면이에요. 그 냉면 매워가지고. 몇 개 끓였어요? 네 개 끓였어요. 이게 네 개라고? 아 이건 두 개. 근데 왜 여자친구 없어요? 왜 안 만들어? 네? 왜 안 만들어요? 일하잖아요. 혹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천대할까봐 없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딨어? 역시 키츄리와 사귀어 말이지. 잘 먹습니다. 아니 아니 장난해 장난해. 먹어 빨리. 요새 그 출연이랑 꽁냥꽁냥 만나. 아니 키츄리가 아까 성희롱하는 걸 나 봤어요. 아니 뭐 누구 엉덩이 계속 만지더라고요. 1번 2번 3번 뭐가 제일 맛있어요? 1번 2번 3번 제일 가슴살. 야 이거 먹어.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응? 모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진짜 맛있어. 난 지금까지 먹었던 모밀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 맛있네. 이거 이름이 뭘까요? 이게 제일 맛있다. 매운 거. 유진이 맛있는 것 같아. 바삭바삭하고
양념 있는데도 바삭바삭하고. 이게 돈까스. 어디 거냐고요? 네. 내 배달민족 나와요. 저기 있다. 쫄밖에 돈까스 이야기. 안심카스 8,000원 치즈 양념까지. 우와. 아 이거 4,000 돈까스인가 보다. 너 돈의 맛 봤어요? 드라마. 아 영화 영화. 누구 나오는 건데? 김강우? 네, 김강우. 김강우랑 수혜자랑 박타자. 맞잖아요. 사실 박타는 거 아니에요? 박타는 게 어때서? 나 약간 음란마개 같아. 잘 먹은 거예요? 음란마개 같아. 이거 밥 먹어. 밥 먹어볼래? 1님 여자예요? 에헤니 2,000원 감사합니다. 육아를 위해 전 이만 살아갈게요. 언니 또 놀러올게요. 우리 어머니 잘 자요. 한번 해주세요. 추천해요 말구해요.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에헤님 오케이예요. 깊숙이님 깊숙이 넣어달래요. 100만원 주면 8만원 짐 없습니다. 1억 주면 피카고가 왜 1억인데 아 2억 주면 아 뭐 그런 거 왜 자꾸 무난하냐. 난 X가스 빨아주지. 그럼요 1억인데 근데 맛있다. 야 몸을 먹어봐. 미쳤어 이 몸이를. 와. 한 시간 기다려줄 수 있어 이런 집은. 진짜 맛있어요 몸이. 아 나도 몸이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맛있네. 이게 잘하네.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렇게 맛있게. 아 어, 진짜? 개구리? 돈까스 진짜 맛있어요. 아니 있잖아요 진짜 아까 질문 다시 돌아갔어. 자, 너는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네. 너는 게이 성향이 없어요. 네. 근데 남자예요. 자,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남자는 대가리가 훌르덩 까졌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합니다. 나이는 60 정도 됐습니다. 얼핏 봐도 할아버지십니다. 그 할아버지가 상엽씨에게 한번 자자고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형 주무시러 갔던 집에 와서 아니 yes or no 만 하셔야 돼요. No. 자, 그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냅니다. No. 옛다. 그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냅니다. 옛다. No. 그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1,000만 원을 꺼냅니다. 옛다. No. 그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1억을 꺼냅니다. 예. 뭐? 씨발놈 거짓말하면 나한테 해봐 그럼. 에? 나한테 반대로 해봐. 아, 그런 거 잘못해. 질문. 질문. 무슨 질문이야? 니랑 반대되는 질문 해야지. 나는 이제 남자를 좋아하잖아. 네. 그럼 이제 반대 이제 여자로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해봐. 질문해줘요. 아, 제가 할까요? 어. 밥 먹으면 안 될까요? 응, 밥 먹으면.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78세. 그리고 키는 156. 몸무게는 160kg. 까만 피부에 여드름성 피부. 수염이 많이 났습니다. 여자야? 네.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수산시장인지 가락시장인지 알 수 없는 오징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자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곳을 홍합을 빨아야 합니다. 그녀가 10만원을 건넵니다. 아 씨발 진짜 왜래요. 그녀가 100만원을 건넵니다. 아 진짜 씨. 아 욕은 나는데요. 그녀가 1,000만원을 건넸습니다. 언니 모텔 잡아놨어요. 빨리 가요. 1,000만원인데? 어 뭐라?
모란지 치자 수산 가락 시장 냄새 나는데요. 어머 괜찮아요. 나 사실 100만 원에 혹했던 거 알죠? 그녀가 1억을 끊었습니다. 어머나 언니 발가락 빨아들게요. 너 또 할 거면서 왜 그래? 아니요. 어머 왜 그래 너? 진짜 거짓말 좀 잘한다 이나. 나 사실 아까 100만 원에 흔들렸어요. 100만 원에요? 어. 어. 좀 못해요. 100만 원에 못. 자 그러면 나한테. 자.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5, 4, 3, 2, 1. 잘 먹습니다. 어, 가요. 자. 기추리가 분색을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어, 고마워. 구독도요. 기추리. 12만 명 다 돼가죠. 이리 와요. 아, 거기서부터 끄는데. 한번 기추리가 분색을 드러냅니다. 네. 자, 기추리가 갑자기 려원아, 나 네가 너무 좋아. 나랑 자러 가자. 기추리 지갑에서 만 원을 꺼냅니다. 옛다. 추전할 때 잃을 거야. 기추리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냅니다. 옛다. 언니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마사지를 가. 기추리가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냅니다. 옛다. 언니 우리 이걸 차라리 호빠를 가자. 기추리가 지갑에서 1000만 원을 꺼냅니다. 옛다.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데? 언니 어디까지 해줘야 돼? 그래도 1000만 원 힘드는 거구나? 무슨 돈 앞에 장사없다니까? 뭐 이렇게 부위 있잖아요. 키스? 뭐 이 정도? 아니요. 그럼 작순이 빨아줘야 돼요. 제가요? 어. 그럼 1000만 원에 안 돼요. 기추리가 주머니에서 1억을 꺼냅니다. 옛다. 벌려. 주자 좀 전해줘라. 이거 언제 할 수 있어요? 옛다. 유행하네요. 옛다. 나한테 그 기추리를 물어봐요. 언니 기추리 언니가 100만원 준다고 언니랑 그거 애프터 갔지? 나가있구나. 언니 기추리 언니가 요 앞에 방 잡아놨는데 이거 언니 전해주라는데 1000만원인 것 같아요. 나가있구나. 언니 기추리 언니가 포경수술하고 왔는데 처음 제일 처음 언니한테 빨리고 싶대. 근데 기추리가 1억을 갖고 왔다. 옛다. 어디냐. 안내하구나. 이게 제일 잘 팔리네요. 야채만 남고 다 사라졌습니다. 고맙어요. 나 다 먹어도 돼요? 네. 저도 공연해요. 가끔씩 해요. 매일 한 번씩은 하는 거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 집에 모면을 시켜 먹어봐요. 근데 미친 거 같아요. 원래 얼음이 녹으면서 맛이 없어지잖아요. 모면이. 아, 진짜 미친 거 같아요. 이 집에. 얼음이 녹았는데도 맛있네. 이런 거 좋아해. 얇고 바삭한 맛. 이게 뭐 넣었을까? 배도 갈아 넣었을게요. 감칠맛? 난 우리 이거만. 야 이거 시켜 드세요. 시켜 드셔도 엄청 맛있는 거 같은데. 눈 감고 내가 맞춰볼게. 뭐 먹었는지, 뭐 들어왔는지. 미완! 정답! 다시다!
멸치, 소고기, 조개. 어떤 탓이다 할까요? 소고기! 어? 미완? 근데 이거 원래 무슨 국물로 되는 건데요? 너무 맛있어요. 다 먹겠다 내가. 다시다 가족? 나 원래 다이어트 한다고 이거 잘 안 먹는데 이런 거. 너무 맛있어하고 정신없이 먹겠다. 그러니까 일본 음식은 칼로리가 좀 낮지 않나요? 아닌가? 노래요? 미안합니다. 아, 쯔유. 쯔유 맛이냐?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근데 왜 안 먹냐면, 저 약간, 뜨거운 거는 먹는데, 뭔지 알지? 라면은 먹는데, 뭔가, 뭐, 콩국수? 뭐, 이런 거, 냉면? 약간, 먹고 나면은 속에서, 뭔가 위산이 막 뒤집어지게 나오는 느낌? 아. 찬 국수를 먹으면 뭔가. 근데 어제 오늘, 나나가 너무 고생한다. 이러면서. 왜 이뻐서 초이스 같다고 난리야. 그러잖아요. 아까 여러분, 홀에서 빅토리아 시크릿 타는데, 내 옆에 그 손님, 남자 손님이 앉아있었잖아요. 카메라에 보여줄기라고, 나나가 엉덩이를 막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남자가 그거 훈방 간 거예요. 그 정하시 알면 안 된다, 그래요. 데리고 왔잖아요. 팔려왔어요. 이쁘면 피곤하죠? 이쁘게요. 피곤해요. 적당하게. 적당한 미모가 돼야지, 그죠? 너무 이쁘면 피곤해요. 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아, 진짜 핵 피곤. 핵 피곤. 알죠? 나 진짜. 요즘에 어린 친구들 핵잼 이러더만. 핵 피곤이에요. 핵미사일. 네? 핵미사일 같은 피곤하다. 아우, 핵 피곤하다. 언니가 아프면 왜 안 돼요, 언니. 두민마. 누가요, 종로 언니. 죽을래요? 신비동원님. 그 웃음이 의미는 뭘까요? 핵 피곤하십니까? 볼멘천사. 뭐지, 둘이? 아니, 볼멘천사님. 아이디도 제 족같네요. 수천사. 그거 아니에요, 저거? 맞잖아요. 왜 여기들 와서 쳐 난리야? 죄송합니다.